안녕하세요. 팔레옹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5월 15일자 팔레옹부 형사 구치소 몰카와 주거 침입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도 15213 판결입니다. 팔레옹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옹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주거 침입으로 이제 검사 기소했는데 무죄를 받아서 상고 기각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. 내용 보시죠. 이 피고인들이 기자였는데 이제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를 하려고 면회를 신청합니다. 면회를 신청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이제 녹화하고 녹음하려고 명함지갑 모양의 녹화 장비를 이제 소지하고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특별히 뭐 제지가 안된 상태에서 구치소 면회실을 촬영을 했습니다. 명함지가 그 몰카 카메라로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방영을 했겠죠. 그래서 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, 즉 속였다. 내 면회실 들어갈 때 이런 장비 들어 안 되는데 명함지역 등 모양의 그 장비를 명함지갑인 것처럼 속여서 들어가니까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, 그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다. 범죄 목적으로 주거침입, 주거침입으로 기소한 겁니다. 문제 이렇습니다. 금지 물품의 반입이 위계인가? 두 번째,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침입이 되는가?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. 대법원 뭐라 하냐면, 이 반입 금지 물품, 즉, 전자장비나 촬영장비는 반입 금지인데, 이 물품을 들여온 것은 감시 담석을 소홀하게 한 것이지,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래서 명함지갑 모양의 녹화 장비는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자장비에 단속을 하면 된다. 따라서 요거는 위계가 아니라, 그러니까 속여서 착오를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라 감시 담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요. 두 번째, 이거는 이제 판례가 변경된 거죠. 범죄 목적의 그 건조물이 들어가는 경우, 이 경우는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으로 봤는데,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판례가 바뀌었어요. 바뀌어서 그런 경우, 그러니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다. 따라서 이 면회실도 뭐 면회 신청 써서 그냥 들어간 거죠. 뭐 이상한 뒷문 따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주거침입 아니다. 즉 객관적 외형적 출입 방법이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 아니다. 둘다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 감시 단속 소홀과 위계의 차이가 좀 모호합니다. 모호하죠. 이게 어떻게 될까? 감시 단속을 소홀한 건가 위계야? 명함지갑으로 갖고 간걸 위계를 쓴 건가?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 명함지갑의 녹화 장비라고 할지라도 전파기기 탐지 등은 쉽게 단속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몰카, 이렇게 탐지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돌아다니면서. 그러니까, 그렇게 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, 요 판례에서나 원심은 명함지갑 그 카메라 들고 간 거는 감시 단속을 소홀한 것이지 위계라고 쓴 거는 볼수 없다라는 거고. 두 번째, 전원합의체 판결 나왔었죠. 범죄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관리자 의사에,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주거침입 아니다. 이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